채팅방 오신 분 나와서 하시고요. 방제를 저렇게 써놓긴 했는데 아마 이제 현실적으로 고3들은 현실적으로 고3들은 아마 다음 주에 기말고사 볼 거. 땡땡이 치고 날 만나게 될 걸 띠까 띠까 매력을 야 뿌뿌뿌뿌뿌 보여줄게 pick up the phone 나 on never pick up pick up wow wow 정신없이 쿵쿵 내 마음을 뿜뿜 사정없이 뿜 hit it hit it ho 여기서 무릎게 더 연나지나 밤이나 빛의 나비 전화해 마 달려와 이제 나만 생각날 거야 밤에 잠도 잘 못 잘 거야 점점 더 fall in love give it to you man 잠깐만요. 아, 이제 그냥 무작위로 가도 되겠구나. 지로도 면 어떨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며 이 음새를 붙들고 있는 나를 너는 전처럼 바라보지 않아 우리 사랑을 피사의 사탑이라 생각지 않잖아 이 게임이 끝을 준비하게 해줘 쓰러질 땐 아무도 없게 구경거리 되지 않게 마음을 채운 너의 눈코입과 너의 특유의 말투와 억양 시야에서 흐릿해져갈 때면 이청거리는 나의 하루가 마음이 수많은 구멍이나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너라고 이제 네가 한 발짝만 더 발을 빼면 나 무너질 텐데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 로티스님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수능 끝나고 첫 주말에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딱히 그렇게 불타오르지 않았던 게 일단은 뭐 딱히 같이 놀고 싶은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그 아 수능 치고 왔어요. 그 우리 학년은 그랬거든요. 딱 그 제가 이제 06학번인데 그 재수는 안 하고 06학번이요. 그러니까 2005년에 고3이었겠죠. 근데 2005년부터가 이제 학교를 토요일에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05년 때는 격주로 안 나갔어요. 2005년에는 격주로 안 나가고 아마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근데 아마 완전히 주 5일제 수업이 아마 그렇게 완전히 정착되는 데 아마 몇 년 더 걸렸을 거예요. 왜냐면 2008년에 군대 신교대가 그 격주 토요일이었어요. 격주로 토요일 오전에는 그 일과가 있었고 격주로 놀토가 있었고 그래서 격주로 기상시간이 달랐어요. 휴일은 기상이 7시니까 그랬었고 그 일단은 수능 끝나면 3학년들은 바로 기말고사가 있죠. 그 아마 11월 넷째 주는요 그 중3들하고 고3들은 아마 기말고사를 좀 일찍 하잖아요. 왜냐면 중3들은 생활 그러니까 중3들하고 고3들은 그 생활기록부 성적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11월 막주면 보통 기말고사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제 기말고사도 이게 대입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마냥 편하게 뭐 놀 수는 없는. 근데 이제 수능 치기 전보다는 조금 이제 근데 대충 긴장은 좀 풀려요. 그래서 보통 마지막 3학년들 마지막 기말고사 때는 그 보통 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사람들은 좀 시험 점수를 놔요. 그리고 근데 선생님들은 난이도 조절 이런 거에서 밸런스를 봐주질 않죠. 선생님들은 봐주지 않고 좀 뭔가 챙겨 먹으라는 그러니까 뭔가 그 우등상 이런 거 있잖아요. 우등상 장학금 뭐 이런 거 노리는 학생들이나 아마 3학 그 고3 마지막 그 기말고사는 아마 졸업고사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까 싶어요. 학년말고사는. 이거 사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당장은 일단은 그 고3 기준으로 2학기 중간고사 점수보다 2학기 기말고사 점수가 일단은 팍 내려갔던 것 같아요. 정말이지 고3의 마지막 기말고사는 그야말로 평상시에 본인 실력인 거야. 그 수능이라는 긴장상태 그 수능이라는 긴장상태를 떠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진짜 그야말로 평상시 실력으로 봐야 되는 게 고3 기말고사죠. 뭔가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 바로니까. 일단은 그래서 그 고3 기말고사 때는 그냥 나 공부해요 그런 티를 내는 게 안 먹혀요. 집에서 그냥
하는 둥, 안 하는 둥, 냅둬.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 지난밤에 제가 그 수능 역사 과목들 한국사 영역 동아시아사 세계사 다 풀어본 다음에 하도 말 많았던 국어 영역 31번 제가 풀어봤거든요. 지난 방송에 방송 분량 있지만 어떻게 그게 국어 영역에 나올 수 있는 문제일까요? 고3 과학 탐구에도 나올까 말까 하는 문제를, 그거 거의 대학 수준 문제 아닌가요? 물론 수능은 대학 교수가 내지만, 아, 대학 교수하고 고등학교 교수하고 섞어서 내요. 왜냐면 원래는 교수들이 냈었는데 이게 그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수준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 출제위원하고 검토위원에 고등학교 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쉬웠다고? 혹시 그 수학 가형 나형 어떤 거 봤고 그리고 탐구 영역 그 어떤 과목들 봤는지 좀 뭐 알려줄 수 있어요? 어떻게 선택해서 봤길래 쉬웠다고 할 수 있지? 일단은 한국사는 쉬웠거든요. 한국사는 저는 이제 나는 이제 사학과 전공이니까 나형인데 지구과학 생명과학을 봤어요? 과학을 다 1로 봤죠. 보통 나형으로 보면 과학을 보더라도 이 과목은 잘 안 보더라고요. 아, 뭐 교차 지원하려고요? 뭐 교차 지원 뭐 이런 거 노리는 거지. 보통 수학 나형 선택하면 그런 그 약간 교차 지원 이런 거 노리는 사람도 있던데. 나형 96점에 과탐 1등급 1등급이에요? 아직 등급 안 나왔을 텐데. 하긴. 근데 지금의 수학 나형은 우리 때 수학 나형보다도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그 우리 같은 경우 7차 교육 과정 세대여 가지고 7차 교육 과정 수학 나형은 미분법하고 적분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항함수 단원이 없었어요. 그 탐구가 보통 45점이 컷이에요. 한국사는 절대평가라서 한국사는 45점만 되면 무조건 1등급이잖아요. 영어도 이제 절대로 바뀌어가지고 영어도 이제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라면서요. 딱 90점만 찍으면 그 등수에 관계없이 그냥 1등급이라면서. 야. 근데 이게요, 영어가요, 그 90점 넘어가면 1등급이면 이게 예전보단 좀 쉬워진 거예요. 왜냐면 절대평가면요, 제가 보기에 영어는 우리 때만 해도 영어가 90점 넘는다고 1등급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왜냐면 이게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90점 된다고 1등급이 안 되는 이유가 상위권이 두터워요. 특히 영어는. 예. 네. 영어는 상위권이 워낙에 두터울 수밖에 없어요. 특히 1등급의 거의 대부분은 외고생들이에요. 외고생들이 그 원래 그 외고 시험 보고 들어갈 때 영어 실력은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외고생들은 일단은 외고를 갈 때부터 그 이후 학력 평가에서 정말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엔간하면 1등급을 다 잡고 가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내가 지금 바뀐 영어 영역을 내가 안 풀어봐서 그러긴 상관없는데 그 우리 때도 분명 영어는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7차 때부터 어려워졌어요. 이전까지는 고1 수준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고2 이상의 수준이죠. 그래가지고 그 지금은 이제 그 커트라인이 뭐냐 그 아마 이번에 1등급 비율이 최소 5%는 넘어갈 거예요. 원래 1등급 커트가 그 4%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아, 플러스 4%보다 조금 더 나와요. 1등급이 그
상위 4%보다 좀더 나오는데 그 그래서 상대 평가할 땐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보통 재학생들이 2등급 이내 들기가 힘들어요. 물론 그 재학생들 중에 상위권 애들은 1, 2등급이 나와요. 진짜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은 그런 애들은 평소에 잘하는 애들이니까 반 1등 애들은 그런 애들은 1등급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솔직히 힘들어. 내가 반에서 그래도 내가 문과반 기준으로 반에서 그래도 한 4, 5등 정도는 했거든요. 주요 과목 기준만 4, 5등이에요. 참고로 그 한문 체육 이런 거 버렸어요. 일단은 체육은 3학년 때 체육 실기라는 과목이 나왔기 때문에 지필 평가를 안 하니까 내가 만회를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체육은 진짜 하위권이었어요. 그 이게 왜 4, 5등이었냐면요. 역사 과목에서 어쩌다가 한두 개 틀리는 약간 그런 거. 근데 역사 과목도 신기하게 100점은 없었어요. 100점은 없고 꼭 한두 개씩 틀려. 역사 과목을 또꼭 한두 개씩 틀려가지고. 그래서 아마 세계사 최고 기록도 5등이었고 한국근현대사 최고 기록도 5등이었어요. 1등을 못했어. 100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약간 전공인데도 100점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애초에 사학과를 갈 걸로 생각을 하고 그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뭐냐 이제 역사 선생님들이 항상 나를 맨 앞자리에 껴놓고 수업을 했죠. 하여 그랬었는데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때는 우리 때는 무조건 탐구 영역 4개 과목 선택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1, 2, 3이 한국사,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순서로 봤었어요. 그 순서대로 봤었고 그 순서로 봤었고 그 뭐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한 자리 남는 거는 그냥 3학년 때 학교에서 수업했던 과목 그냥 하나 골라서 했었죠. 그냥 시간은 때워야 되니까 사회문화. 왜냐면 학교에서 수업으로 했었던 사회 과목들이 윤리와 사상이 있었고 한국지리가 있었고 사회문화가 있었거든요. 2학년 때 윤리와 사상 했고 3학년 때 한국지리 담당 선생님이 옆반 담임이었고 또 사회문화 수업 있었고 사회문화하고 경제하고 둘중 하나 선택이어가지고 그때 사회문화 들었었어요. 글쎄요, 사회문화나 경제나 뭐 듣든 안 듣든 뭐 딱히 근데 역사 과목이 어느 한 파트는 있는 거잖아요, 둘 다. 경제라든지 사회문화라든지. 근데 이제 다만 경제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고. 근데 어차피 사회문화든지 경제든지 그 일주일에 4시간 했는데 나는 어차피 그 생각이었어요. 그 과목들은 그냥 학교 시험 과목 채우는 거 그거고 수능에서는 그냥 그 윤리, 한국지리, 사회문화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골라가지고 그냥 시간 때우기 하자. 왜냐면 우리 때는 그네 과목 선택이었기 때문에 세 과목 선택해서 시험을 보면요. 처음 30분 동안 그 자리에서 자습한 다음에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그 자습이라는 게그 시간에 자습한다고 머리에 들어오겠어요? 차라리 다른 거 하나 그냥 답안지 표기해놨다가 운빨로 표준 점수 좀잘 나와가지고 잘 나오는 거 대학 원서에 갖다 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과학 탐구도 4개를 고를 수 있었는데 대신에 과학 탐구는 제한이 있었어요. 과학 탐구가 어떤 제한이 있었냐면요. 과학 2단계 과목은요. 2개만 고를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 과학 2단계 과목을 하려면 1단계 과목을 배워야 2단계 과목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2단계 과목은 2개만 고르게 했어요. 그게 강제 규정이었어요. 지금도 이 과목 하나만 고를 수 있고 막 그런 거 아닌가? 우리 때는 그런 제한이 있었는데. 그리고 어차피 3학년 때는요. 그 과학 네 파트 중이에요.
두 과목씩밖에 수업을 안 하잖아요. 두개 선택하게 하잖아요. 학교 수업을. 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냥 두개 선택 가능하게 한가 보다. 어차피 학교에서 과학 이 파트를 두 개밖에 못 배우기 때문에, 아, 그래서 수능에서는 두 개만 고르게 아마 한것 같아. 3학년 애들, 이과반 애들 보니까 과학 시간 때마다 이동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쵸? 서울대 같은 경우는 특정 과들은,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 과목을 하나 이상은 봐야 되지 않아요? 서울대는? 그, 전공 따라서? 전공 맞춰서? 그리고 사실, 그 탐구 영역의 과목 선택은 이게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는 그때그때 몰라요. 진짜 그거는 로또 게임, 그 눈치 게임이었는데, 사실 그런 거 눈치 안 보고 하려면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거하고 연계되는 과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사학과 갈 거라 그냥 역사 과목 그냥 고른 거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나는. 사학과 갈 거라 어쩔 수 없이 역사 과목을 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응? 전공하고 싶은 과목을 봐야지,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사실 점수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이제 대학에 가서도 자기의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걸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탐구 영역은 사실 자기 전공하고 연계, 전공하고 싶은 거하고 연계하는 게 좋아요. 미래를 위한 공부지. 근데 제2외국어 같은 경우가, 제2외국어도 지금은 절대평가라면서요. 그 50점 중에 45점부터가 1등급. 그래가지고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이유가 뭐냐면, 제2외국어가 진짜 본인 실력으로 보는 사람들은 딱두 종류였어요. 아니, 세 종류. 1. 서울대 갈 사람들. 제2외국어는 영어보다 일찍 절대평가로 바뀌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2외국어는 절대라 들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아닌가? 어쨌든,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그 응용사고력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와요. 국어 영역하고 영어 영역하고는 전혀 달라요. 제2외국어는 진짜 그, 아, 상대평가요? 제2외국어는 진짜 그 2학년 때 배우는 그 1단계 수준에서 거의 교과서에서 배우는 표현 위주로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응용 자료가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일단은 하는 사람부터가 별로 없고, 제2외국어를 수능을 보는 부류가 있어요. 하나, 서울대 문과계열 가는 사람들. 서울대 문과계열 가는 사람들은 제2외국어를 의무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 제2외국어를 무조건 봐야 돼요, 서울대 지원하려면. 그리고 둘, 외고 출신들. 외고 출신들은요, 외고를 갈때그 1학년 때부터 자기의 그 과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언어 따라서 그 과를 가잖아요. 그래서 그 외고생들은 제2외국어를 필수로 배워요. 그래서 외고생들은 자기들 배웠으니까 점수라도 좀더 딸라고 제2외국어 보는 거야. 그리고 셋, 외고는 안 갔는데 대학에서 그 외국어 관련 과를 가고 싶은 애들은 제2외국어를 봐요. 왜냐면 그 상위권 대학들은 외국어 관련 학과들은 그 제2외국어의 그 과목을 그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2외국어를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잠깐만요. 뭐좀 제가 알쏭달쏭 해가지고 한번 찾아는 볼게요. 근데 제2외국어는 솔직히 절대평가가 좀 필요한 원인이 있어요. 왜냐면 진짜 응시인원이 없으면요, 그 하나만 틀려도 1점짜리하고 2점짜리잖아요. 하나만 틀려도 2등급으로 내려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절대값 좀 필요할 거야. 일단은 응시인원 자체가 없고, 그리고 그 우리가 수능 봤을 때요, 진짜 황당한 경우가 있다. 제2외국어 중에요, 표준 점수를 제일 높게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있어요. 아랍어 50점 중에 11점인데 컷 보니까 5등급이에요.
어쨌든 그 아니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탐구는 20문제인데 제외국어는 30문제잖아요. 그래서 탐구 영역은 4페이지로 한 과목이 되기 때문에 그 탐구 영역은 그 문제지들을 그 과목 순서대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해가지고 그 문제지 한 장을 그냥 빼내게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제2외국어는 그게 아니고 그냥 앞에서부터 넘겨야 돼요. 앞과 그 앞에서부터 독일어가 나오고 페이지 넘기는 식으로 봐야 되고 그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계속 등급컷이 높아요. 상대평가로 보면. 그, 진짜, 외고생들이나 서울대 갈 사람들 아니면, 외고생, 서울대 지망생, 그리고, 그, 뭐냐. 해당 언어 전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면 안 보기 때문에, 현지인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그, 뭐냐, 딱히. 근데, 또 보는 애들 있어요. 제2외국어 과목 하나로요. 사회탐구 영역 한 과목을 대체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고, 그리고, 일부러 제2외국어를 보는 애들이 있다? 제2외국어를 보게 되면요. 그 지역에서요. 시험장이 다른 데로 배정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수능을 숭실고에서 봤었거든요. 그 나는 수능을 숭실고에서 봤는데 그전 숙문고 나왔어요. 그 서강대 옆에 있는 숙문고 나왔는데 그 수능은 저기 숭실고 토익킹 대교쌤 나온 학교에서 봤고 그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이게 제2외국어 응시생들을 따로 배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시험지를 배송을 하잖아요. 시험지 배송 문제 때문에 그 영역별 응시생들을 따로 나눠요. 그래서 보통 사회탐구 영역을 선택한 학생들끼리 같이 보고 과학탐구 영역을 선택한 애들끼리 같이 봐요. 아마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나는 사회탐구 풀고 있는데 옆에서 과학탐구, 직업탐구 푸는 애도 없을 거예요. 이게 그 문제지 배송을 좀그 간결하게 하려고 한 학교에는 한 탐구만 딱그 넣어버리는 거야. 학생들은 응시생들 그렇게 배정을 해요. 그 문제지 배송 때문에 그 월요일에 출발해서 목요일 새벽에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래서 뭐냐 그리고 그뭐 요즘은 영역별 선택제가 있기 때문에 그 뭐냐 2교시 수학 영역 볼 때요 포기각서 쓰고 대기실 가는 애들도 있어요. 2교시 수학 영역 시간 때그 포기각서 쓰고 대기실 가는 애들도 있고 아예 안 본다 안보그 신청을 안한 학생들도 대기실 가요. 그렇고 좀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어쨌든 그 제2외국어 영역을 아현중학교에서 보더라고. 아현중학교에서 보는데 그 분위기 좋은 시험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위권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응시하는 애들이 있더라. 그렇고. 근데 이제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뭐냐. 아랍어 자체가 좀그
생소하고 문자 자체도 괴상해가지고 진짜 그 아랍어는 그야말로 찍기 대회잖아요. 아랍어는 진짜 찍기 대회잖아. 근데 이제 그 원래는 수능에서 제2외국어 영역을 수능에서 분리시키고 이 영역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학회나 그 기관에서 시험을 개발해서 대입에 활용을 하자. 근데 이게는 그러면 수험생들이 오히려 선택권이 힘들어진다면서 무산이 됐고, 오히려 최근에는 이제 베트남어가 추가가 됐죠. 근데 이제 아랍어가 진짜 그 찍기 대회. 찍기 잘 찍으면 만점 받으면 표준 점수가 100점이 나온 적이 있대요. 원래 그 뭐냐 그 표준 정규분포 이거 정규분포 곡선에 의하면요, 그이 정규분포 곡선에 의하면 그 0점하고 100점 또는 200점이 안 나오게끔 만드는 시스템이었는데, 아랍어는 워낙에 그 평균 점수가 그 낮다 보니까, 워낙에 평균 점수가 낮으니까 그 아랍어를 50점 만점을 찍은 애가 표준 점수 100점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화제가 된 과목이 있죠. 진짜 아랍어는 그야말로 찍기 대회.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요즘은 그 서울대를 빼면 제2외국어 반영하는 대학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어가 추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응시자에 대비해서 제2외국어로 보는 응시생은 그 10%도 안 돼요. 네, 지난밤에 딱 거기까지만 뽑고 방송 끝냈어요. 나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그 뭐냐, 서울대까지는 제2외국어 필수 응시고요. 그리고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시립대는 제2외국어 과목을 응시하면 탐구 영역 한 과목을 그 좋은 점수로 메꿀 수가 있게 길을 열어줘요.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의외로 제2외국어를 반영을 안 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운빨인 거지. 그 점수 봐서 잘 나온 걸로 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일종의 보험용 과목이죠. 일종의 보험용 과목이어가지고 그게 있어요. 그 뭐냐, 진짜 서울대 안갈 애들이 제2외국어 영역을 선택을 하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그 제2외국어 응시하는 학생들이 보통 그 상위권 학생들이 많아요. 상위권 학생들이 많아서 그 상위권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 제2외국어를 보는 학생들만 시험장을 따로 배정하거든요. 이게 그 시험지 배송 문제 때문에 그 보통은 사회탐구 보는 애들끼리 모아놓고, 과학탐구 보는 애들끼리 모아놓고, 직업탐구 보는 애들끼리 모아놓고, 그리고 제2외국어 보는 애들끼리 모아놔요. 그리고 보통 제2외국어로 보는 학생들은 대부분은 사회탐구 영역을 선택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시험장 분위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2외국어를 일부러 선택을 하고, 그래서 4교시까지는 정말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자기 실력대로 봐. 그리고 이제 4교시 끝나고 나서 5교시 들어가기 전에 주전부리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주전부리를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좀 쉬어. 좀 쉬고, 그리고 5교시 때는요, 일단은 봐. 일단 시험지 보는데, 일단은 뭐 다른 애들한테 신경 안 쓰이게 그 뭐라도 좀 푸는 척은 해. 푸는 척은 하고, 어차피 제2외국어 40분이면 끝나거든요. 제2외국어는 4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거 보고 나오는 거야. 아, 시골이어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숙문고등학교 졸업했고 수능은 숭실고에서 봤거든요. 근데 제2외국어 보는 애들은 아현중학교 가서 보더라.
제2의 국어 애들만 다 아연전 갔었어요. 그 서강대학교 옆에 있는 그 자사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닐 때는 자사고는 아니었는데 자사고로 바뀌고 나서 교복이 바뀐 거야. 그 얼마 전에 내가 그 고딩 동창의 그 결혼식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근데 동기 애들은 아무도 안 오고 선생님들하고 내 학교 후배들만 왔거든요. 근데 후배들이 다 교복 입고 오잖아. 왜냐면 후배들이 왜 왔는지 아세요? 자기네 담임 선생님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친구하고 지금 그내 모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자 선생님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반 담임 애들이 아마 그 담임 맡고 있는 반 애들이 아마 다 우르르 왔나 봐. 그 말년 병장 시간하고 그래가지고 동기들은 아무도 안 오고요. 진짜 선생님들만 쫙본 거야. 그래가지고 나 선생님들하고 인사하고 그런 시간이었죠. 펌프가 또그 뭐냐 그 이름으로 된 이유가 2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기준으로 X 두개 쓰면 원래 X 두 개인가? 아닐 텐데. 그 앞에 뭐냐 앞에 숫자 2 숫자 2두개 쓰고 X일 텐데. 그 아마 로마에서요. 로마에서 1 2 3, 4, 5, 이렇게 가거든요. 6, 7, 8, 그 다음에 9, 10,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11부터는 11. 그래가지고, 아마 20이면 원래, 아, 이게 12가 있구나. 그러면, 아, 이렇게 쓰나? 이렇게? 어쨌든. 어쨌든 그렇게 쓰거든요. 하여간 그 일단 그러는데 그 그리고 제2외 국어를 보통 정식에서 정말 진지하게 점수 그 반영하려는 학생들은 보통 아랍어를 골라요. 왜 아랍어를 고르냐면 그 뭐냐? 아랍어 같은 경우가 아랍어가 이번에 응시생들이 아랍어가 응시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아랍어가 무려 12,000명이 봤거든요. 독일어 736명을 보는데? 그리고 사실 제그두 번째로 많이 보는 과목은요. 다 아시아권 언어예요. 그 이번에 응시생 제일 많았던 과목이 아랍어 12,044명이 봤고 그 다음에 일본어를 2,395명이 봤고 중국어를 2,139명이 봤어요. 그게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일본어하고 중국어는요 학교에 개설이 많이 돼 있어요. 전공 선생님들도 많고 그리고 그 유럽권 언어를 보는 학생들이 있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유럽권 언어 쪽은요. 그 유럽권 언어 쪽은 그 학교에서 보통 그 제2외 국어 과목을 그 선생님들을 그 임용을 할 때요. 그 보통 아시아권 선생님 한 분, 유럽권 선생님 한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 학교도 독일어하고 일본어가 있었어요. 그 이동 수업이. 그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런 거 보는 학생들은 보통 외고 출신. 그 스페인어하고 러시아어는 주로 외고 출신들이 많이 보고요. 그리고 독일어하고 프랑스어는 그 일반고에서 보통 하는 학생들이 있긴 있어요. 일반고에도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어를 보는 학생들은 왜 베트남어 보는 줄 아세요? 다문화 가정. 베트남어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어가 그 도입 초기 때 베트남어 본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 다문화 가정 출신들이 많이 봤어. 그 베트남어가 생긴 배경이 그거예요. 그 다문화 가정. 그래서 동아시아사 생겼잖아요. 책그 동아시아사가 생긴 이유 중 하나가 다문화 가정 때문이에요. 동아시아사에 동남아시아 역사 나오잖아요. 동아시아사가 생긴 이유 중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아빠 엄마 그런 뿌리인 사람들 있잖아요. 다문화 가정들 중에서 그 다문화 가정 출신들이 아무래도 그 언어가 익숙하니까 그 언어를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많을 거예요. 근데 꾸준히 그러니까 아랍어가 인기를 끌기 전까지 제일 많이 봤던 인원은 일본어예요. 아무래도 일본어가 그 개설된 학교들이 많아서 그래. 그렇고 지금은 그래서 랭킹 1위는 점수 로또 뽑으려고 아랍어를 보는 학생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일선 학교들에서 개설이 많이 돼 있는 과목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일본어하고 중국어가 개설이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이 보는 4위가 한문이에요. 그리고 한문 같은 경우는 사실 일선 학교에 제일 많이 개설돼 있는 과목이죠. 아무래도 한문 같은 경우는 6차 교육 과정 때부터 있었잖아요. 6차 교육 과정 때도 그 의무 수업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옛날에는 6차 때까지는 국어 영역에 그 한문 지문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 식으로 국어 영역을 평가를 했어요. 한문은 그런 식으로 평가했어. 옛날에는. 그 옛날에 한문은. 근데 7차 때부터 제2의 국어로 빠졌어요, 한문이.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는 한문을 2년을 했는데, 그 요즘을 한문을 1년만 시키는 학교가 있고 2년을 시키는 학교가 있어요. 왜냐면 한문이 7차 교육 과정에서 두 과목이 있어요. 왜냐면 제2외 국어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잖아요. 한문도 그래서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 한문 과목이 있고 한문 고전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제2의 국어 교과로 빠졌거든요. 한문이 개편되면서 아랍어 생길 때 같이 빠졌어요. 그 7차 때 아랍어 생기면서 한문이 같이 빠졌고,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한문은 3학년 때 배웠어요. 한문이 왜 3학년에 배정이 됐었느냐? 당시 한문 선생님이 생활지도 부장이었어요. 생활지도 부장 선생님이었기, 학생부장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지도 하려고 고3 때 배정시킨 거야. 생활지도 시키려고. 근데 되게 웃긴 거는요, 한문 선생님은 수학여행을 따라가. 그리고 2학년 때는 교련이 있었어요. 2학년 때는 교련이 있었고, 교련 선생님이 학년부장이었어요. 교련 선생님은 학년부장. 아니, 왜냐면 옛날에는 교련이 있는 학교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가 진짜 교련이 있었던 학교예요. 교련이 있었던 학교여가지고, 물론 교련복은 안 입었어요. 교련복은 아니고, 어쨌든 교련 선생님이 학년부장이었어. 학년부장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선생님도 학생과. 교련 선생님이니까 학생과. 그래가지고 막, 이제 중고등학교 통합학교잖아요.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 통합학교 그 입학식 할 때요,
애들 군기 잡는 그 담당 있잖아, 입학식 때. 딱 교련 선생님 딱 와가지고, 그, 군기 담당이었어. 그, 군기 담, 근데 요즘 교련은요, 그렇게 그, 훈련시키는 성격으로선 많이 빠졌어요, 요즘은. 그, 교련에 막 있는 거 있잖아요, 구급법. 응? 교련에서 생각나는 건 구급법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교련 선생님들의 대부분은 군대 출신이에요. 그 사관학교 출신, 그 사관학교 장교 출신들이 교련 선생님으로 많이 와요. 그 사관학교 장교 출신들이 교련으로 많이 오는데, 그 그렇다 보니까 교련 선생님들이 와서 하는 얘기, 그 그냥 그 시험 기간 때 교과서 여기서 나올 거다 하고만 알려주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군대 얘기예요. 교련 선생님들은 대부분 군대 얘기야. 2학년 때부터 군대 얘기를 듣고 있어. 계속 군대 계급 시스템. 1병, 2병, 1병, 상병, 병장, 그리고 하사, 중사, 상사, 원사, 그다음에 그 준위, 뭐 하여간 뭐 이런 거 있고. 그 그래서 교련이 있었고 2학년 때. 근데 그 그러니까 의무로 가르치는 그안 해도 되는데 의무로 그 가르치는 교양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보통은 1학년 때그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고 그 그리고 그 뭐냐? 원래는 그리고 정보사회와 컴퓨터라는 과목이 2학년 때 보통 많이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정보사회와 컴퓨터를 그 1학년 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때는 그 이과반이 그 이과반하고 공과반으로 또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이학과정, 공학과정. 그러니까 조금 자연과학, 그리고 공대. 진짜 공대 갈 사람들을 위한 공학과정이 있었어요. 그 공학과정 원래 그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어문학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어학계열 가는 학생들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인문사회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문과정 사회과정, 그 약간 그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이런 거갈 애들 과정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학과정 공학과정, 그리고 그 다음에 예체능 과정이 있었어요. 아니요, 수학 2 해요. 수학 2를 하는데, 그, 그래서 이, 그 이과반은요, 이과반은 인간사회와 환경이라는 그 사회하고 환경하고 약간 융합된 교양 과목 수업을 했고, 공과반은 공업기술이라는 과목을 들었어요. 응. 공과반은 그 공업기술이라는 과목을 들었어요. 그 여러분들 그 기술 과정 있죠? 기술 산업. 그 기술 과정에 그 기술 산업의 그 기술 쪽 심화 과목이 공업기술이라고 있어요. 고3 때그 공업기술을 가르쳤어요. 공과반은. 공대 갈 애들이라. 그래서 그 공업 기술은 보통 그 기술 산업 가르치던 선생님이나 컴퓨터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가르쳤어요. 그렇고요. 그런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과목이에요. 그리고 그 공업 기술이라는 과목이 있었고, 하여간 그런 심화 과목이 있어요. 옛날에는 예체능 과정이, 그 예체능반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어요. 그 예체능반이 따로 있는 학교는요, 예체능 과목이 조금 많겠죠. 그 뭐냐, 아마 내가 이거 예상은 하겠지만, 예체능 과정반은 수학 과목 시간이 아마 팍 줄어들 거예요. 그 수학 과목 시간이
정말 그 최소 이수 시간으로 줄고 그 수학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이제 다른 반들은 체육 수업만 하잖아요. 다른 반들은 체육 수업만 하는데 그 예체능 과정 반은 이제 그 체육 수업은 의무로 하고 그리고 음악하고 미술 수업은 아마 둘중 하나 선택하는 식으로 할 거야.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렇게 수업을 아마 할것 같아. 이건 그냥 제 예상이에요.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의 모에 쏜 화살처럼. 아, 로키요? 그거? 아니, 그거. 그 17도, 그 17이, 17이 아닌 것 같던데.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좌우지장지지는 뭐야? 아, 좌우지장지지 기타 소리. 노래도 수능 금지곡이었죠. 아, 수능도 끝났는데. 수능 컨텐츠 뭐 딱히 할 것도 없는데 뭐 다른 거 토크 컨텐츠로 할 만한 게 있긴 있는데 할까 말까 좀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고3 애들은 수능 끝나고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거든요. 그 중3하고 고3은 아마 다음 주에 기말고사를 볼 거예요. 그래서 그 3학년들은 생활기록부 작성 때문에 빨리 보잖아요, 시험을. 그래서 아, 어차피 20일은 제가 안할 거기 때문에. 아, 스텝이나 만들어 볼까? 지금 내가 스텝을 만들고 싶은 게 지금 두곡 정도가 있거든요. 몽키 핑거즈를 만들까, 트래블 투 퓨처를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몽키 핑거즈는 만들 거면 그 싱글 15보다 어렵게 만들 거예요. 그 지태핑거즈 해가지고. 그쵸, 빙고. 보통 고3 기말고사는 보통 고3 기말고사 때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수능 끝나고 바로 보기 때문에 수능 직전까지 공부했던 실력 그대로 갖고 가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머릿속에 좀 기억이 남잖아요. 남는 기억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수능 때 발휘했던 실력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기억력이 이제 떨어져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극도로 집중이 돼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보통 그 마지막 기말고사 때는 따로 아마 공부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그 감각을 아마 살려서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인데 뭐냐, 원래 그 학력평가는 보통 뭐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기본적으로 배웠던 그 범위들을 다 누적해서 반영을 하잖아요, 출제 범위를. 그리고 고3 그 9월 모의평가부터는 그냥 수능에 반영되는 모든 범위를 그냥 다 출제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뭐냐
모든 범위 다 출제를 하는데 학교 시험은 모든 범위를 다 출제 안 하는 거야. 사실 우리가 학교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를 따로 하는 이유가 그 학교 내신하고 수능 공부 따로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 선생님들이 좀 나는 개인적으로 그 학교 내신도요. 그 시험 범위를요. 그 일단은 그 1, 2, 3년 다 그럴 순 없겠지만 그한 학년 동안은요. 그동안 배웠던 범위들을 계속 누적시켜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앞 단원을 배워야 뒷 단원을 배울 수 있잖아. 원래 교과서는 보통 그렇게 짜잖아요. 보통 교과서에도 뒷 단원을 보면 그앞 단원의 지식이 필요해야 풀수 있는 문제들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도 그런 건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앞 단원에서 배웠던 원리를 이용을 해야지 풀수 있는 문제. 수학에서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수학에서는 그 뒷단원 수준에서 나올 법한 문제인데 앞단원 공식을 써먹어야지 같이 풀수 있는 문제, 이런 거. 이런 건좀 내야 돼. 물론 다른 과목들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다른 과목들은 힘들 수도 있는데 그 수학은 그럴 수 있잖아. 내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과목들이 그런 누적형 범위로 낼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기말고사는요. 그래서 뭐냐. 그리고 우리나라 그 학교 교육 과정의 안 좋은 점 먼저 아세요?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려면 앞학년 교과서를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끝낼 시간이 없다는 거 그거는 핑계야. 뭐 학사일정 이런 걸 기준으로